하나뿐인 내 편 이장우 유이와 재결합 폭탄 선언. 시청률 44.6% 기록. KBS의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이 44.6%라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송된 하나뿐인 내 편은 1부 39.7%, 2부 44.6%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김도란, 유희군, 어머니 좀 살려달라는 왕회장, 박상원 분의 눈물을 보고 박금병, 정재순 분을 만나러 갔다. 치매 때문에 김도란을 죽은 여동생 명의라 믿는 박금병은 기력을 되찾았고 병원을 도망쳐 그의 집으로 향했다. 이를 본 왕회장은 김도란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줄 것을 간청했다. 왕대륙은 김도란과 가깝게 지내는 이태풍, 송원석을 질투했고 왕회장이 김도란에게 할머니를 맡기겠다고 하자 저 도란 씨와 재결합하겠다고 폭탄 선언했다. 한편 강수일, 최수종 분은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진짜 살인범 노숙자 이영석 분을 찾으러 갔고 장고래, 박성훈 분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암시되면서 극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결혼 이혼 재결합, 하나뿐인 내 편 분으로 만든 44.6%.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더니 이혼하고 이제는 재결합까지 하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게 될까. 24일 방송된 KBS의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김사경 극본, 홍석구 연출에서는 김도란, 유희과의 재결합을 선언하는 왕대륙, 이장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왕대륙은 김도란을 박금병, 정재순의 간병인 취급하는 왕진국, 박상원의 모습에 분노했고 화가 나 재결합을 선언했다. 김도란도 왕대륙에게 미련 갖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엔 왕대륙을 잊지 못해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으로 향후 투명하게 보이는 전개에 힘을 더했다. 이날 왕진국은 그동안 신사다웠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병 없는 아들로 등장하며 의아함을 더했다. 왕진국은 김도란을 찾아가 다짜고짜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다. 왕진국은 이제 더는 널 부르면 안 되니까 명희가 죽었다고 했더니 죽은 명희 따라간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김도란의 아버지인 강수일, 최수종이 나타나자 급히 내가 했던 말 다 잊어라 미안하다고 한 뒤 돌아섰다. 갑자기 등장한 전 시아버지 왕진국의 부탁에 금병을 걱정하던 김도란은 할머니 잘못되면 어쩌냐. 할머니한테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강수일은 왕 사모님이 널 보면 더 힘들어진다며 너 혹시 아직도 왕 본부장에게 미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도란은 그런 거 아니다며 회피했으나 시청자들의 답답함은 쌓여갔다. 그러나 박금병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왕진국은 다시 김도란에게 연락하며 제발 한 번만 와달라 부탁하겠다며 오열의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도란은 바로 박금병을 만나러 가며 스스로 호구의 역사를 썼다. 그러나 김도란의 마음이 닿은 건지 박금병은 김도란을 만나 정신을 되찾았다. 왕진국과 왕대륙은 도란에게 고마워했고 왕대륙은 도란을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지만 도란은 마음을 다잡으며 대륙을 냉정하게 대했다. 게다가 치매 증세가 돋은 금병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도란의 집으로 향했다.
도란의 연락을 받고 진국과 가족들이 금병을 데리러 갔지만 금병은 명의와 있겠다며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였다. 결국 가족들은 금병을 도란에게 맡긴 채 돌아섰다. 결국 진국은 도란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 밤새 고민했지만 방법은 하나다.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없고 뻔뻔하지만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할머니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 치매 증상 왔을 때만이라도 부탁한다고 염치없고 뻔뻔한 부탁을 했다. 이미 아들과도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그야말로 무리한 부탁을 한 왕진국에게 시청자들의 분노도 쌓였다. 이를 받아들인 것도 김도란이었다. 대신 왕진국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이미 남편과도 헤어진 마당에 전 시할머니를 모신다는 사실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여기에 왕대륙은 박훈병을 핑계로 김도란을 만나러 갔다. 김도란은 그런 왕대륙에게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면 찾아오지 마라고 차갑게 말했다. 이에 왕대륙은 미련 있다. 도란 씨 못 있겠다. 그건 도란 씨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지만 김도란은 우리가 미련 있으면 대체 뭘 할 수 있냐. 대륙 씨가 자꾸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이러지 마라고 하며 돌아섰다. 그러나 금병에게 대륙과의 이혼 사실을 털어놓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게다가 이제는 재결합 선언이 이어졌다. 김도란이 박훈병을 돌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대륙은 아버지는 염치도 없느냐고 왕진국에게 분노한 뒤 나 도란씨와 재결합하겠다는 1차원적 해법이 이어지며 앞으로의 전개를 예상케 했다. 도를 넘은 막장력에 시청자들의 두 주먹이 쥐어지는 것도 잠시 하나뿐인 내 편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93회와 94회는 전국 기준 39.7%와 44.6%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 33.8%, 39.3% 보다 상승한 수치이며 직전 자체 최고 시청률이던 42.6% 90회를 뛰어넘은 기록이다. 골든 뉴캐슬 요양병원 하나뿐인 내 편명이 있는 곳 하나뿐인 내 편에 등장한 골든 뉴캐슬 요양병원이 화제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ETV 하나뿐인 내 편에서는 한 요양병원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왕진국, 박상원 분, 치매에 걸린 박금병, 정재순 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왕진국은 박훈병이 끔찍하게 아끼는 동생 명의가 있는 곳이라고 속인 후 그를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앞서 왕진국은 큰 며느리 김도란, 유이분, 내 아버지 강수일, 최수종분, 이 둘째 며느리 장다야, 윤진이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란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은 왕진국이었지만 박훈병은 김도란을 명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 이에 왕진국은 김도란을 내친과 동시에 박훈병을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박훈병에게 요양병원에 명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요양병원의 골든 뉴캐슬이라는 상호가 노출됐다. 시청자들은 이 요양병원이 실제로 있는 곳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냈다. 그러나 해당 상호의 요양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뿐인 내 편 차와연 뒤수습하라 빛났다. 지난 23일 방영된 KBS의 하나뿐인 내 편 방송화면 캡처. 지난 23일 방송된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 차와연이 절친한 친구와 장남, 시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환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다. 나홍실, 이예숙, 이강수일, 최수종, 레커버 살인점과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끝에 경찰서에 갔다. 이에 은우명, 차와연, 은 경찰서에서 친구 나홍실의 옆을 지켰다. 또 나홍실의 동생 나은주, 진경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오늘 경찰서까지 끌려가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귀띔했다. 은영은 홍조개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빠져서 라며 괴로워하는 친구의 불행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강수일 지방과의 악연은 큰며느리 김도란, 유익과 장남 왕대륙, 이장후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 앞서 강수일이 나홍실의 남편이자 장다야, 윤진이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란과 대륙은 반강제로 이혼했다. 하지만 대륙은 만취 상태로 도랑과 수일의 집에 찾아가 자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할 수 없이 차남 왕예륙, 정은호과 온영이 그를 찾으러 가야 했다. 온영은 술 마시고 헤어진 여자 찾아가는 게 제일 찌질한 짓이다라며 아침에 깨어난 아들을 책망했다. 그러면서도 아침밥을 먹지 않고 회사에 가보겠다는 왕대륙에게 밥도 안 먹고 어디 가? 라고 소리를 질렀잖아. 모상 또한 드러냈다. 오은영이 해야 할 뒷수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은영의 평생 동안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시어머니 박금병, 정재순의 치매가 더욱 악화됐다. 동생 명희를 데려오라는 생떼에 못 이긴 가족들은 명희가 죽었다고 박금병에게 말했고 이에 박금병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죽고 싶다며 알아누웠다. 오은영은 시어머니 박금병을 위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갔다. 하지만 박금병은 음식들을 전부 집어던져 오은영의 숙부를 무색하게 했다. 더 떠 은영과 장다야를 바라보던 박금병은 아들 왕진국, 박상원에게 아버지가 저런 것들한테 빠지지는 않았어도 명희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 은영을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은영은 그럼 박금병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존명하시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왜 치매 약은 개발이 안 돼서라며 흐느꼈다. 또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거든 요양원에 보내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다. 하나뿐인 내 편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된다.